토크가 또 안 끝나서 조금 더 이어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용재 씨가 그 조세호 씨 매니저하고 세호 씨 뒷담화 8시간을 한 적이 있다. 8시간은? 야, 부산 왕복이야, 부산 왕복. 그거를 8시간. 어떻게 알았어? 부산이에요? 갔다 부산, 오면. 부산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또 머뭇거리게 돼. 또. 아, 이거 얘기하세요. 나온 김에. 아, 뭐 선배님들이 다 알아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되게 쿨한 남자.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해피투게더 15년 만에 첫 출연하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데뷔 이후로. 근데 제가 아, 여기서 뭐 몇 마디 이렇게 지연해서 뭐 웃음 가지려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지. 용진 씨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유일입니다. 제가 그 부산 행사를 한번 가는 길인데 왕복을 한 8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4시간, 뭐 4시간 반. 제가 같은 회사니까 원래 그 세호 형 같이 다니는 수환이라는 친구. 아,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실명고사면 어떻게 혼날까봐 그러지. 수환 씨는 되게 저도 네. 익숙하게 아는 거. 괜찮고 수환 씨가 또 방송에 살짝 저랑 같이 나온 적이 네, 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수환이 통과해요. 네, 제가 배차가 된 거예요. 수환 씨가. 배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세호 형에 대한 뭐 전야제라고 하죠. 뭐 토크에 대한 전야제를 하다가 요즘 세호 형 근황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얼마 전에 뭐 거기가 어딘데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진이 씨랑도 이렇게 차태현 씨랑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행사하고 올라오는 그 4시간에 이제 진짜 본격 시기 시작됩니다. 그래부터 끝나지 그때. 그래가지고 세호 형 뭐 힘든 거 좀 얘기해봐. 엄청 많아요. 네 시간이 막 그냥 끊임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소변이 너무 급해서 휴게소 좀 들리자 그랬는데 그걸 지나쳤어. 얘기가. 내가 세호 얘기하다가 야 세호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형 죄송합니다. 형 다음 순간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 텐션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왜냐면 토크 텐션이 떨어지면 재미가 또 사라지죠. 맛이 사라지거든요. 요즘 살아야지. 네, 뭐 그랬던 일인데 가장 뭐 센 얘기가 형님이 이렇게 희귀 핸드폰 그 기종을 쓰세요. 아, 그 지진이 씨가 쓰는 그 기종이 있어요. 베리 베리. 네, 검은 베리. 베리 베리. 베리 베리. 그거 쓰는데 형, 그 거기가 어딘데 갔다 오고 나서 세호 형이 갑자기 그 기종을 쓰기 시작. 지금 그거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왜? 그러니까 그냥 그 지진이 형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뭐 그거는 근데 내가 알기로 대리점 같은 게 없는데 한번 고장 나면 대리센터가 거기서 갑자기 거기가 내가 봤을 그게 거의 안성 정도 왔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래 참았네. 예, 그거를 며칠 동안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AS 받으러 같이.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롤모델의 모습 중에 그런 장점을 갖고 와요. 그래서 지진이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 그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진이의 장점인 베리폰. 아, 그러다가 한다고? 지진이 형님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가져오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유재석 씨의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자기 관리. 요즘에 몸 관리. 몸. 아, 좋은 거죠. 헬스를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넘겨.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날 술자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자마자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만져봐. 아,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최악이 그거. 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만져보라고. 걸어보자마자. 너 김 아니 내가 못했어. 이게 또 리액션 해줘야 돼. 이렇게 맞아 맞아. 만지면 오 형 오 알이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 맞아. 좀 좋아해요. 그러다가 야 내가 근데 맞죠 이건 좀 부장인가? 그냥 만져봐 만져봤어. 주먹으로 쳤어 안 쳤어? 나는 안 쳤어. 근데 그거는 세영 형이 쳤어요. 세영 형이 쳤어. 세영 형 쳤잖아 너가. 세영 형이 쳤잖아. 연습도 저도 쳤고 세영 형도 쳤어. 요즘 운동 좀 하라고 오래 하면서 쳤잖아. 나도 쳤어요. 나도 쳤고 세영 형도 쳤어요.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한데. 야, 그 베리베리 그 폰도. 아, 형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안 시키니까 그러세요. 전해줄 거예요, 다. 네 SNS 올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뽀뽀해야 돼, 뽀뽀해. 대기실에서. 나중에. 왜 그걸 대기실에서? 그거를 전화로 얘기하세요, 네. 전화로. 전화로. 아니,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진행해야 네. 되죠. 재밌어서 네. 뭐. 네. 화요일 날 그리고 자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일단 한번 만져봐. 탁 만졌는데. 맞아. 야, 어때? 꽉 찼지? 그래가지고. 명란이야. 차에서 살로 꼽겠어. 나는 짜증나 진짜 맨날 물어봐. 나한테도 몰라 간장 게장인가 봐 자기가. 찾냐고 계속 물어봐. 많이 꽂혔네. 저세요. 운동했는데 간장. 근데 제가 이 정도의 소리를 들으면 두꺼운 대로 두 손가락 같은. 지금 얼굴이 독이 꽉 찼어. 얼굴이 얼굴을. 저세요 씨가. 아유 저세요 씨가. 얘기가 나만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진실만 얘기해요. 조세호 씨, 진짜 리얼리티예요. 아마 못하겠죠. 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순대국집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 그래. 미주 씨하고 신우 씨 지금 황당히 네, 있어. 남창희 씨도 토크를 해야 되니까. 아니, 보통 토크라고 하는 게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서. 아, 왜냐면 아, 오늘 그래요. 너무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정 억울하신 거는 나중에 그 기사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성현이래 성현이. 내용이 성현이 많이 하시죠.